너무 무서워. 뭔 소리야? 잠자는 호랑이 소리가 나는데. 아니. 하나, 둘, 셋. 야! 오늘도 미역 줄기라니. 아, 맞다. 리아야, 리아야. 주섬. 나? 주섬. 자, 여기 이거 한번 입어봐. 자, 고무나 뭐 입상이랑 모자. 오. 오. 야, 리아 새 옷 받았네. 이게 뭐예요? 아, 그거 옆집 아줌마가 자기 아들이 이제 다 자라가지고. 이제 다 커가지고 필요 없다고 우리 집에 줬어. 그렇구나. 잘 어울리네. 맛없다. 여보. 이번 달 생활비가 모자란데 아무래도 당신 용돈을 조금 줄여야 할 것 같아요. 뭐? 지금 어? 사장인 잉여맨의 월급을 어? 어디다 쓴 거야? 어? 대체 살림을 어떻게 하길래 매달 적자인 거지? 그리고 네 용돈을 줄인다니 지금도 용돈도 적은데 어? 내가 그러면은 어? 내 초등학생이야? 한 달에 어떻게 그렇게 살아? 아니 이번 달에는 먼 친척들 결혼식도 있었고 아니, 추석도 있었는데 비용을 다 생활비에서 제하기로 한 걸 잊은 거예요 당신? 아니 그렇다고 용돈을 줄이는 게 말이 돼? 용돈은 나 같은 월급쟁이한테 어? 유일한 낙이라고 낙! 더 이상 줄일 곳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아니 그리고 당신은 용돈이라도 있지만 나는 돈 한 푼 쓰기도 요즘 겁나서 옷도 못 사 입고 어? 리아도 저렇게 어? 어두운 옷을 입고 다닌다고요. 아휴 알겠으니까 이따가 다시 얘기해. 아니 이 일은 은근슬쩍 그렇게 넘어간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아이 됐어! 밥상을 엎어버림. 오? 아니 됐어! 밥맛이 다 떨어졌다고! 아이씨 나 나갈 거야. 나가려고요? 당신은 참 좋겠어요. 이런 골치 어? 골치 아픈 일 있을 때마다 집 나가면 되니까 응? 아이 그럼 당신도 집에 나가면 되겠네. 안 그래? 아빠 참 잘 나가세요. 잘 먹었습니다. 나 얘들아. 왜 그래 엄마? 너희들도 엄마 잔소리가 그렇게 싫어? 아니 만약에 엄마가 없어지면 어떨 것 같아? 그게 난 엄마가 없어지는 건 싫어. 리하야. 엄마가 없어지면 싫어 못 살아. 역시 엄마를 생각해주는 건 우리 아들. 엄마가 없어지면 내가 똥을 싸서 변기가 막히면 뚫어줄 사람이 없어지는 거잖아. 그게 너무 싫어. 오빠 방으로 올라가자. 왜? 왜 그러는데? 아 빨리 와! 난 겨우 똥 막힌 변기를 뚫어주는 역할일 뿐인 사람이었어. 인생이 너무 어마하다. 정말 진짜 어디론가 떠나버리고 싶어. 엄마 어디 갈 거야? 나도 데려가줘. 나 혼자만 갈 거야. 엄마 혼자만. 오빠 왜 데려가? 아니 우리 놀이터 다녀올게. 아 빨리 와 빨리. 아 왜 그러는데? 그래 얘들아 다녀와. 좋아요와 구독 부탁해. 야 이거 골프채로 이렇게 슉슉 해버리니까 좋구만.
아, 아빠다. 어, 아빠다. 아빠. 어? 아니, 너네 놀이터도 오고 있었던 거야? 아이, 뭐 집안 분위기가 좀 안 좋아서 그냥 놀이터 놀러 왔어. 아, 아빠는 오랜만에 쉬는 날이니까 골프 연습에도 몸을 풀고 왔지. 오호. 아이, 그래? 어쨌든 집에 가자. 아, 집에 가자. 아빠 냄새. 네, 아빠 냄새 좋아. 아니, 그래서 내가 오빠 때문에 놀이터에서 꽝 하고 넘어졌다니까. 아이, 그래. 그래. 아, 열받아 죽겠어. 내가 그래서 여주의 얼굴에 주먹으로 꼽아줬다니까. 자랑이다, 그래. 자랑. 뭐야? 집이 왜 이렇게 조용해? 어, 그러게, 문도 열려 있고. 엄마는 어디 갔을까, 애들아? 응? 글쎄, 또 옆집 아줌마랑 수다 떨고 있는 거 아니야? 하여간 우리 마누라는 에? 그나저나 너네 왜 이렇게 꼬질꼬질해? 엄마 오기 전에 아빠랑 목욕이나 하자. 아빠 얼굴이 더 꼬질꼬질한데? 그러면은 같이 목욕해야겠다. 다 같이 꼬질꼬질하니까 가자. 아, 아빠 똥냄새 나 화장실에서. 그만 좀 싸. 목욕을 하는 건지 똥내로 목욕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네 진짜. 열어서 샤워 다 했으면 탕수에 들어가렴. 때 밀어야 되니까. 요리를 얼굴 보니까 대장이 요동친다. 우와, 저 소리 들으니까 대장이 또 요동치네. 빨리 올라가, 저 빨리 탕수에 들어가. 아, 진짜 뭘 먹은 거야? 냄새가 진짜. 자, 이제 때를 밀어야 되니까 말이야. 일단은 나도 몸을 좀 씻어야 되는데 비누가 어딨지? 비누가? 어이, 비누가 없네. 에? 여보! 여기 비누 좀! 여보! 뭐? 여보! 왔나 본데? 그러게? 아이, 기다려봐. 아빠 그냥 그만 갖고 올게. 아이, 여보! 아이, 어디 간 거야? 아이, 진짜. 아이, 또 안 왔나 보네. 비누가 어디 있더라? 우와, 저 프로그램 너무 재밌다. 아, 오빠, 좀 염전이 마, 시끄러워 죽겠어. 아이고, 역시 잉여맨 TV는 재밌다니까. 아, 뭐야? 아니, 벌써 11시네. 아유, 뭐야? 얘들아, 진짜 엄마가 어디 간다고 말 안 했어? 아무래도 너무 늦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고 보니까 엄마가 아까 어디론가 훌쩍 떠나버리고 싶다고 이야기했었어. 그리고 또 다른 말은 없었고? 엄마 잔소리가 그렇게 슬라면서 엄마가 없어지면 어떨 것 같냐고 물어봤었어. 오빠 탓이야. 엄마한테 똥 뚫어달라 해서 그래. 아이, 뭔 소리야. 이건 아빠 탓이야. 아빠가 아침에 용돈 그거 조금만 엄마한테 양보했으면 되는 문제였다고. 그런가? 일단 내 탓은 아니야. 네 탓이야. 네 탓이고. 네 얼굴 때문에 엄마 나간 거야. 아이고, 이걸 어쩌면 좋지? 아, 네 얼굴이 때문에 엄마 나간 거라고. 아니야, 오빠가 변기 뚫는 사람이라 해서 엄마 나간 거야. 뭔 소리야, 네 잘못이야. 아니야, 오빠 잘못이야. 똑똑똑. 얘들아, 그만 싸우고 일단은 엄마가 어디 간다고 메모를 해뒀을 거야. 안방에 가보자. 엄마가 그렇게 막 쉽게 나가고 그럴 사람 아니야.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아닌 거 같은데. 아니, 우리 단지는 말이야 잉여맨을 제일 사랑해.
이렇게 딱 가보면은 그럴 리 없는데 이게 내 옷? 이게 여보 옷? 아니 엄마 옷이 없어. 아이, 우리 옆에 나가 짐을 싸고 집을 나갔나봐. 엄마 지갑도 없어. 지갑이 없다고? 휴대폰도 없잖아. 아무래도 내가 아침에 그렇게 너무 심하게 말을 해서 짐을 싸고 나간 게 분명해. 이제 리아야 학교에서 너도 놀림 받는 거야. 엄마가 없다고. 아니야. 진짜 엄마가 집을 나가서 이제 다시는 안 돌아오는 거야? 아니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내가 옆집 아줌마한테 전화해볼게. 알겠지? 띡띡띡띡띡띡띡띡띡. 네 여보세요? 아 네 아 저 그 요르네 아빠인데요. 혹시 저희 마누라 저기 있나요? 아 없다고요? 아 네 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 뚝. 아유 아무래도 진짜 집에 나갔나봐. 아빠 어떡해. 구급차 소리. 구급차가 지나간 것 같던데. 우리 실종 신고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런가? 아 어쨌든 그 주변에 뭔가 엄마가 다치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집 주변을 둘러보자. 여보! 생긴 건가 봐. 그래 아무래도 빨래하다가 빨래를 안 널었네. 아니? 아니 저 바둑이 아니야? 바둑아 왜 거기 있어? 뭐? 창고에 뭐가 있는 것 같다고? 아니? 뭐야 창고 문이 열려 있는데? 뭐야? 뭐 이상한 게 들어가 있나? 너무 무서워. 뭔 소리야? 잠자는 호랑이 소리가 나는데. 여보. 엄마. 당신 이아야 요리야? 어디 여보. 아니 왜 여기서 자고 있어? 없어지지 않고 놀랐잖아. 아니 상자 정리하다가 나도 모르게 여기서 피곤해서 잠들었나 봐. 아니 그러면은 우리 안방에 있는 여보 옷은 다 어디 갔어? 응? 짐 싸고 나가려고 했던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옷은 다 세탁소에 드라이클리닝 맡겨놨는데. 아니 그러면 지갑은? 내 주머니 속에 있지. 다행이야. 나 진짜 엄마가 집을 나가버린 줄 알고 얼마나 놀랐는데. 내가 집을 왜 나가? 아 여보 아유 나도 나간 줄 놀랐어. 그리고 아침에 그렇게 말한 거 정말 미안해. 용돈을 줄인다고 해서 그냥 갑자기 화가 났던 것 뿐이야. 용돈 줄여봤자 얼마나 줄인다고. 정말 미안해. 근데 용돈 얼마 줄이는데? 한 100만 원? 그렇구나. 리아야 너도 엄마한테 빨리 사과할 거 있으면 사과해. 엄마 아침에 변기통 뚫어주는 그런 거 안 해줘도 돼. 이젠 똥을 약하게 부드럽게 싸는 걸 배웠거든. 정말 감동이야. 여보 어쨌든 여보 자기가 없어지지 않고 정말 정말 슬펐다고 여보. 빠다.